자, 우선 우리 간단한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목적 이런 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자, 목적 이런 거 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범위 이거 중요해요. 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이요, 꼭. 꼭입니다. 이게 기존의 범위랑 바뀌었죠? 그래서 요번에 나올 확률이 꽤 커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예. 요거, 예전에 그 교류가 600V, 직류가 750V였죠? 이런 건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건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아, 예전엔 뭐몇 볼트였지? 이런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이게 다 시험에 한 번씩은 나왔던 내용을, 이게 시험에서 한 번씩은 나왔던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다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좀 추가해서 좀 넣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넣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보호도체. 여러분은 여기 옆에 그 빈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도체는, 전기와 접지 단자항까지의 접지 도체. 전기 기기와 전기 단자항까지의, 적어드려야 되나? 전기 기기와 전기, 아, 이게 잘안 써지지. 그러니까 보호도체는 이런 겁니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전기 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모터가 있다고 합시다. 전동기가 있고, 전동기 접지선을 그냥, 여기 분전반 이렇게 접지선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지요. 그걸 그냥 접지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 분전반 접지선에서, 분전반에서, 접지선에서, 접지까지, 이런 것도 다 접지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구분이 됐습니다. 구분이 됐어요. 기기, 전동기라고 했어요, 전동기. 기기에서 분전반에, 뭐, 접지 단자까지를 보호 도체. 그리고, 접지함에서, 접지봉까지, 접지극이라고 하죠. 접지극까지의 선을 접지 도체라고 합니다. 접지 도체. 그래서 접지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접지 단자까지는 보호도체, 접지 단자에서 접지 극까지는 접지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전기 안전 관리자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면 다 전기 안전 관리자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전기 안전 관리자 하실 때 이렇게 접지선 이제 이런 말은 무식. 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아 요거 하고 해야지. 요거 전선 식별 L1, L2, L3가 상을 얘기하고요. 전력선이에요. 전력선. 그리고 N은 중성선. 그다음 보호 도체. 제가 말씀드렸죠. 기기에서 접지 단자까지 가는 도체. 도체는 이제 녹색과 노란색을 이렇게 꼬아서 뭐 같이 들어간 그 선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녹색이면 녹색, 노란색 뭐 이런 거뭐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냥 녹색. 그리고 또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안에 보면 또 녹색하고 또 노란색 이렇게 뭐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젠 딱 정해졌습니다. 보호도체는 녹색하고 노란색이라는 거. 이것도 조금 냄새가 나요.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인데요. 전선의 종류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여기다가 더 추가를 시키면 저압 케이블. 저압 케이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전로의 절연 원칙인데, 요런 것도 이제 요렇게 찾는 거죠. 자, 전로의 절연 원칙. 이거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보시고 싶으시면, 절연 원칙.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이것 이외에는 절연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은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요런 거 보실 때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읽어보시고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7가지가 있는데 요 7가지 중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요두 가지 제가 뽑아낸 거예요. 예, 두 가지. 그래서 요두 가지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그는 고압 또는 특고압. 여기 보면,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요 내용하고, 2번 내용하고, 여기 3번 내용. 요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쭉 이렇게, 예, 한번씩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절연 내력 시험도 이게 그냥 시험하는 거죠.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예, 절연이 예, 절연 그러니까 절연 능력이 있는지 예,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교류일 때는 이 전압을 사용하고요. 직류 전압을 인가할 때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는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요거 중요합니다.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뎌야 한다. 네, 다만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와 교류 전로로서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두 배의 직류 전압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류 전압이잖아요. 교류 전압. 교류 전압인데 이거에 두 배에 되는 직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10분간 가하였을 때 견뎠을 때는 이 시험 전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게 예,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이 6번하고 다음 페이지 7번이 중요한데, 이 내용 7kV 뭐 6000볼트, 특히 뭐 6000볼트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문제에서 6000볼트 중 만약에 문제에서 22.9, 22000, 22.9kV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중성점 접지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면 22.9kV에 0.92배를 곱하면 그게 이제 시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예, 요것만 암기해서는 답을 맞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7번 요것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7번까지 암기해주시고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요거는 이 표에서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뭐 전동기의 최대 사용 전압이 7kV를 초과했을 때의 사용 전압. 그러니까는 뭐
7kg 초과 하면 7kg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7kg, 그러니까 한, 뭐, 한 66kg 할까요? 예, 네, 66kg였다. 이때 시험 전압은 그럼 66kg 곱하기 1.25배 하면 이렇게 최대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를 암기한다고 문제 풀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풀수 있고 이 표를 암기하시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고 보시면,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표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문제 봐서 어떤 걸 대입해야 될지 몰라요. 네. 아, 이게 회전기 정육의 시험 전압을 대입해야 되는지, 요 위에 있는 거, 예. 이걸 대입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표로 막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요거 다 암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변압기. 요번에는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 요 전에 했던 건 회전기. 예.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건 전로의 종류의 시험 전압. 예, 요거 구분해 주셔서 외워 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 아, 3번은 잘안 나와요. 3번 잘안 나오고요. 4번. 4번.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이렇게 6번하고 7번이 잘 나옵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얼어 있으면, 예, 땅이 얼어 있으면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지를 하잖아요. 어떤 뭐 건물이 세워지고, 이제 접지 도체라고 해야 되죠. 접지선이 아닙니다. 접지 도체 끌고 와가지고, 어디다 이제 접지를 하는데, 접지봉을 박을 때, 0.75, 75cm 이상 들어가게끔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접지봉이 75cm, 0.75m 이상 들어가게끔 박으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지름 같은 거는 문제 안 나오니까.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0.75. 네,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요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접지 도체 나왔네요. 접지 도체. 여기서도 접지 도체는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의 합성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주가 있고요. 전주가 있고, 이 전주 밑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이제 접지 도체를 이제 쭉 끌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에 여기서부터 지표상에서 2m까지, 그리고 이 밑으로 75cm까지, 이때 여기를 합성수지관 또는 합성수지 전송관 및 가연성 콤바이트 덕트를 제외, 요건 제외하고,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의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접지 도체를.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안전관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전공사에서 검사 나올 때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전주도 있잖아요. 전주도 뭐 이건 좀딴 얘기인데, 그 한전 재산이 아니고 우리 재산인 전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그 몰드 그 접지 도체, 예전에 접지선이라고 했죠. 그 접지 도체가 2m 이상 이렇게 그 보호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해더라고요. 이거 해라고. 예. 자, 그리고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단면적이 16mm 제곱 이상의 연동성 또는 돈등 이상의 단면적 세기를 가져야 한다. 요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자, 저압 수용가 인입구. 요거 다 읽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한 게 기출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한 번씩은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보셔야 돼요. 중성점 접지 저항. 이것도 예전에 이종 접지. 이종 접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옛날에 이종 접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선 지락 전류 분해 150. 이렇게 해서 중성점 접지 저항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1초에서 2초 사이에 감지를 해서 차단시키는 차단기가 있을 때는 300. 여기가 3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초 이내에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여기에 600.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장치가 잘돼 있으면 접지 값이 그 정도로 조금 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요번에 바뀐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중성점 접지 저항이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 접지에서 바뀐 내용이라. 자, TN, TT, IT 개통.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N 계통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쭉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TN 계통은 뭐냐면, 여기가, 요게 접지 도체예요. 여기가 접지 도체고, 이게 이제 중성선인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다. 어떤 기계. 기계의 외함. 어떤 기계의 외함이에요. 어떤 기계의 외함이고, 요 기계의 외함과 요 중성선을 접지한, 전원 측에서 접지한 선과 이렇게 연결된 것을 TN계통이라고 합니다. TN계통. 거기서 TN계통에서도 TNS계통이 있어요. 그게 즉 이런 거예요. 어떤 기기에서의 접지선과 그 전원 측에서의 접지선이 두개 연결된 게 TN 계통. 각각 접지가 전원 쪽에서의 접지와 그 기계와의 접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를 TT 계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N 계통은 접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TNS와 TNC 계통이 있는데 TNS는 그러니까 분리됐다. 분리됐다는 얘기고 TNC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TNC는 뭐냐면 이 접지 도체, PE를 접지 도체라고 하거든요. 접지 도체가 중성선으로 같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게 이제 TNC 계통이에요. TNC 계통. 요게 TNC 계통이죠. PEN이, 접지 도체와 중성선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와 같이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C가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를 TNC. 그리고 TT 계통을 그림을 보시면, TT 계통은 따로따로 되어 있죠. 전원 측의 접지와 이 도체, 그 기기의 접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TT. TT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IT 계통이 있는데, IT 계통은 뭐냐면, 전원선에 I가 임피던스의 그 I거든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연결된 걸
IT 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옆에다 그리세요. 자, 이 전원선. 이렇게 전원선이 있고, 전원선에 중성선 접지를 하죠. 이 접지선에 어떤 전기 기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 전동기라고 할게요. 쉽게. 전동기의 외함을 이것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접지를 하면 그게 TN 계통. 예. 그리고 이 중성선과 이 전원측의 접지와 따로 이렇게 접지를 시키는 방법이 TT 계통. 아셨죠? 그리고 이 전원선에 임피던스를 연결한 계통이 이 임피던스, I가 임피던스, 뭐, IN, 뭐, 어떻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IT 계통. 이게 접지 계통, 이게 세 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TN, TT, I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누전 차단기 시설도 있는데, 누전 차단기 시설도 있는데,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 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한번 볼까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그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해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쭉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제가 처음에 한국전기설비규정 다운받는 법이랑 어떻게 다운받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